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 with GenStage.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입니다. 요게 이제 GenStage 우리 본론이에요. 우리 이책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제3장에 있는 이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 지워졌네.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 요거예요. 요거고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 플로우 다루고 그리고 5장에서 브로드웨이 다루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3장, 4장, 5장 공부하려고 우리가 1장, 2장의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일단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데이터 프로세싱 젠스테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간단히 볼 거예요.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바틀넥, 데이터 바틀넥, 병목이죠. 혹은 뭐 백프레저라고 하는 부분. 인데 요게 이제 병목 차량의 경우라면은 어떤 정체라고 해야 되나요? 정체 현상. 요게 병목 현상입니다. 근데 병목 현상이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길을 새로 뚫고 도로를 넓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도로 확장이라든가 뭐 신규 도로 건설이라든가 등으로서 해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니까 젠스테이지 자체는 얘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젠스테이지. 젠스테이지 스테이지 is not for business logic.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게 아니라 but for 데이터 흐름 플로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도시를 예를 들죠. 도시 설계할 때 설계하면은 먼저 이제 각각의 구역을 선정을 하잖아요. 상업 지역, 뭐 주거 지역, 주택 지역, 그다음에 공업 지역, 행정 뭐 등등등 이렇게 선택을 하죠. 도로도 건설하고 뭐 상하수도도 건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게 이런 것이고 여기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도구는 주요하게 사용되는 도구는 우리가 모듈을 쓰는 거죠. 모듈. 그리고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를 결정하고 다음에 펑션들 결정하고 다음에 슈퍼바이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또 워크 개념도 있어요. 워크 개념도 우리가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테스트도 중요하죠. 테스트.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할때 우리가 쓰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도시를 건설했단 말이죠. 도시를 건설했는데 도시를 막상 건설하고 나서 보니까 도시 건설 후에 보니까 특정 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한다. 혹은 또는 뭐 특정 어떤 기업에서 어떤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재고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등등. 도시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어떤 흐름, 프로죠. 흐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자산의 이동, 또는 흐름과 관련해서 지역적인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소규모 문제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처리하는 게 젠스테이지. 젠스테이지 자체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하거나 하는 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의 어떤 버그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버그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비효율적이거나 어떤 데이터 흐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는 도구입니다. 수리 도구의 수리 도구. 설계 도구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프로듀스와 컨슈머 내용도 있는데, 그 전에 민맥스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보죠.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가 182번 페이지네요. 182페이지에 디맨드가 있어요. 스플라이. 디맨드 스플라이 민맥스 개념이 나와요. 민맥스 여기서 민 디맨드 다음에 맥스 디맨드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 프로듀스 이거 주로 컨슈머가 결정을 하는데 프로듀스와 컨슈머 관계를 먼저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듀스
프로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보다는 요쪽에 정리가 낫겠네요. 자, 프로듀스가 있고, 프로듀스, 그 다음에 컨슈머, 컨슈머가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해서 데이터 지나간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프로듀스가 데이터를 컨슈머에게 주면은 컨슈머가 그것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난 다음에 또 더 필요한 데이터를 프로듀서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또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흐름을 누가 주관하느냐니까 컨슈머가 주관한단 말이죠. 컨슈머는 다른 말로는 디맨드죠. 디맨드. 그리고 프로듀서는 다른 말로 서플라이어. 서플라이.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을 요 디맨드, 컨슈머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 디맨드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맨드 드리븐 데이터 플로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얼마나 어떤 양을 얼만큼 요구할 것인가? 그게 이제 컨슈머가 민 맥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민하고 맥스가 있는데 간단하게 민 맥스 개념은 맥스는 둘 다 그냥 둘 다 프로듀스나 혹은 컨슈머나 용어를 정리를 하자면은 민 맥스 프로듀서 혹은 컨슈머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의 최대치. 좀 더 얘기하자면은 컨슈머 뭐 둘 다 해당되겠네요. both producer and consumer can handle max minimum max부터 하자. max부터 순서가 이렇게 되네. max 그러니까 maximum number of maximum number of events 그죠? which both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maximum number of events입니다. 뭐 producer와 consumer가 handle 다룰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max예요. 그 mean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mean은 좀 다른데 얘는 threshold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threshold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문지방 혹은 문턱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1000 demand 1000 supply 1500 디맨드하고 또 500이 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제 보면은 디맨드 1000, 스플라이 600, 500, 뭐 500 이렇게 100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구성은 간단합니다. 일단 1000과 500, 맥스를 1000 잡고 그리고 민을 500이라고 지금 되어 있다고 상정합시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컨슈머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의 데이터가 1000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스플라이 프로듀스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도 1000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민의 의미는 이 프로듀스에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민은 빼버려도 별 의미상의 상관없습니다. 일단 빼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요렇게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은 컨슈머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거는 요렇게 두 가지를 두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천 개를 보내준 겁니다. 천 개를 보내줘서 천 개를 받았죠. 천 개를 받았어. 다음에 얘가 500개를 처리를 한 거잖아요. 500개 남았죠. 그죠? 500개 남았으니까 이제 500개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컨슈머 입장에서는 500개를 더 처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capacity,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500개를 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0개를 더 보내달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받아서 또 500개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뭔가 대단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천 개를 받았는데 천 개를 보낸 게 아니라 이번 교재 예제는 600개를 보내줬어요. 그죠? 600개를 보내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600개를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400개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수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황에서 얘는 600개를 받았어. 그 다음에 500개를 처리했죠. 그러면 얘는 남아있는 게 처리해야 될 게 100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00개가 렘넌트가 100개 지금 처리해야 될 게. 그죠? 그런데 이 컨슈머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는 1000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0개만 남아있죠. 그러면은
컨슈머는 900개를 더 소화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는 900개를 처리할 역량이 있죠. 그래서 얘한테 900개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900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프로듀스 입장에서는 600개를 보내주고, 그죠? 아직 400개를 못 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900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300개가 되죠. 처리 보내줘야 될 게. 만약 900개를 받는다면 130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3학년 정도 수준인데 헷갈려요. 근데 1300개가 되는데 얘는 이 맥스 1000을 넘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듀스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1000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0개를 요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건 몇 개죠? 1000개잖아요. 그럼 300개를 빼야 되겠죠. 300개를 빼야 1000개 되잖아요. 그럼 900개에서 300개를 빼면 몇 개 돼요? 그럼 600개 되잖아요. 600개. 그러니까 이 600개가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컨슈머가 프로듀서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대치가 600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1000개가 된 겁니다. 자, 1000개가 돼서 다시 이번에는 300개를 보내준 겁니다. 300개 보내준다고 하자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700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30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거 100개와 300개를 합쳐서 이제 400개가 됐죠. 그죠? 이 400개를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해갖고 제로예요. 제로니까 얘는 이제 1000개를 다시 요청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미 얘는 마이너스 700개, 700개 안고 있잖아. 아직까지 못 보내준 게. 그렇죠? 근데 얘는 1000개를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1700개가 되겠죠. 그럼 프로듀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프로듀스가 받을 수 있는 추가는 몇 개까지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300개만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300개. 그죠? 300개만 더 받아야지. 그러면은 어디 갔나요? 300개를 보내면 얘가 1000개가 되는 거죠. 그죠? 보내줘야 될 게 1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300개를 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1000개가 되고 또 다시 그러니까 처리될 용량 300개 요청을 해서 1000개가 날아간 겁니다. 띵띵 다시 빌리죠. 그럼 다시 처음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얘가 예를 들어서 400개를 보내준다. 똑같은 논리예요. 400개 받으면 얘는 400개를 받았죠. 40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0개를 처리했고 200개가 남았다. 가정합시다. 400개 받아서 200개를 처리했고 200개 남았습니다. 얘는 1000개 중에서 400개를 보내줬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600개를 더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600개를 더 보내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 맞나? 뭐 중간에 끊겼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200개, 400개 중에서 200개를 처리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800개를 더 요청할 수가 있지만 그죠? 그래야 1000개 되잖아요. 1000개를 200개 처리했고 200개 남았는데 200개 남은 거에다 800개를 더하면 1000개로서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잖아요. 800개를 요청하려고 보니까 이미 얘는 600개나 못 보내주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0개를 요청할 수가 없고 400개만 더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 10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개념, 요런. 제가 적다 보니까 뭐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쩌면 방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오류가 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in, max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min은 얘한테는 별 의미가 없죠. 얘한테 별 의미가 없고 얘한테 의미가 있어요. 예. 그죠? min 500개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얘가 재고를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재고 상태가 600개가 남아 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좀 더 요청하고 싶다. 한 300개 더 요청하고 싶다. 혹은 400개 더 요청하고 싶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처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처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제로고 그냥 프로듀스만 다시 우고 프로듀스만 600개가 지금 못 보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얘한테 처리 용량 1000개까지 프로듀스가 처리할 수 있는 게 맥스가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0개 여유가 있으니까 400개를 더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죠? 600이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듀스가 400개, 600개가
500개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더 이상 추가 접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개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듀서 600개 재고가, 그러니까 보내줘야 될 게, 컨슈머에게 보내줘야 될 게 600개나 혹은 뭐 501개가 있다고 합시다. 501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컨슈머는 더 이상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스레셜드예요. 요청할 수 있는 문제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501이 499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요청할 수가 있죠. 501개를 더 요청할 수가 있어. 501개를 더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501개 더 보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당연히 이유가 있죠. 뭐냐니까 프로듀스도 무한정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듀스도 보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 집에 뭐 밀가루 공급자 반죽 담당이고 이쪽 이 친구는 짜장면 담당이에요. 짜장면 담당이 짜장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손님 1, 뭐 손님 2, 손님 3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자, 밀가루 반죽 담당한테 짜장면 담당이 반죽을 뭐 500명분 너무 많다. 5명분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반죽 담당은 5명분의 반죽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밀가루 반죽. 그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근데 밀가루 반죽 담당이 지금 못 보내주고 있는 예, 민과 맥스를 예를 들어서 민 3, 맥스 10이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반죽이 밀가루 반죽 담당이 아직 못 보내주고 있는 반죽이 4명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4명분. 그죠? 4명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짜장면 담당이 또 더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반죽 담당하는 애가 짜증을 낸단 말이죠. 지금도 처리 못하고 있는데 뭘 또 보내달라고 하느냐, 좀 기다려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요청 안 받겠다. 그게 민입니다. 그럼 언제 요청받느냐는 거예요. 요청받는 것은 3명분이 아니라 3명분만 남았을 경우, 반죽을 내가 못 보내준 게 3명분만 남아있을 경우 그때 추가적으로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더 받느냐니까 맥시멈 10명분이 되도록. 맥시멈 10명이니까 3명분에서 7명분을 더 추가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7명분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맥시멈이 7명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분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두 명분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세 명분을 더 받을 수도 있죠. 반주 담당이. 그죠? 하지만 맥시멈 10개 합계가 1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문을 받는 것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못 보내준 것이 세 명분 이상이 남아있다. 다섯 명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주문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짜장면 담당한테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민의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민의 의미는 프로듀서에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컨슈머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자,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 요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글들을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어서 제가 컨슈머와 이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보시느냐 하니까 쭉 해서 다음 에피소드까지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디스패처 여기 앞에까지 123페이지까지 쭉 읽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